반갑습니다, 여러분. 빈스입니다. 100마리오 슈퍼 익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. 안 돼. 핏점프 하고 싶지 않아. 슈퍼마리오 1이네. 아, 이거 10초 내에 통과해야 됩니다. 통과해야 돼. 여긴 생각보다 여유 있네? 일로 와줘, 제발! 아! 좋았어. 어우, 좋았어. 안 돼! 핏점프! 그렇지! 올라와, 올라와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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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. 언젠가부터 빗점프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한창 잘 될 때가 있었는데, 그때는 그냥 점프한 족족 다 됐는데. 언젠가부터 좀 핏점프가 안 되는 것 같더니만 계속 이러네. 와, 여기도 점프 못하고. 오케이! 나이스! 와, 그래도 딱 돼야만 하는 곳에서 돼서 간신히 깼네요. 아, 언젠가부터 핏점프가 잘 안 돼. 근데 왜 신기록이지? 나이스! 안 돼, 죽나요? 와우. 하. 바로 내려가는 거 무리인가? 아, 방금 내가 늦어가지고 못 내려간 것 같은데. 그렇지. 야. 쉴 틈이 없다. 점프해! 잠깐만, 살려줘봐. 내려가! 와, 미끄러지는 거 봐라. 아, 제발. 아, 제발. 언제 내려가? 없는 것 같은데? 오, 예스! 그 다음은요? 왔어. 어떻게 오긴 왔어. 근데 지금 저 큰 게 너무 범위가 커. 그쵸? 좀 봅시다, 이제. 여기 안전지대야, 여기. 너무 커가지고 쟤를 어떻게 피하려나? 어떻게 피하냐? 어떻게?
지금 저 한 칸 위쪽 거기쯤에서 피했다가 다시 가야겠네요. 피해 주고 와 이거 타이밍 어떻게 꼬리는 어떻게 해야지? 타이밍 안 맞는 것 같아. 와 순발력이다 순발력. 저기 완전 빨리 가야 되네. 네, 유승님 반갑습니다. 아 근데 여긴 어떻게 지나가? 와 여기도 타이밍 왜 이래 이거? 지금 지나가야 돼? 지금? 저 큰 거 도는 거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라고? 와 아니지? 그거 아니잖아. 아 뭐야 언제 지나가? 진짜? 지금밖에 없는데? 와 지금밖에 없어.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? 야! 엉엉 넘어갑자. 넘어가자. 100마리 못 깨도 돼요. 봅시다. 지금 여기야 여기. 여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를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피하잖아? 이거 피한다고 피한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고? 말이 안 돼 이거. 피하고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. 이게 되냐고. 그러니까 지금 이때 지나가라는 거죠. 이것도 타이밍이 말이 안 돼요. 아 혹시 여기서 피할 수 있나? 아 이거구나. 여기서 점프해서 피할 수가 있네. 이거군요. 그러면 나는 다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어. 이거는 기록이 다 똑같겠다. 다 똑같진 않고 그러니까 한 번에 간다면 다 똑같겠네요. 쉬지도 않고 모든 걸 다 한 방에 통과한다면. 요렇게? 요렇게 한 방에? 아 미끄러졌어. 아 좋았는데. 네, 성현님 안녕하세요. 좋았어. 잘하는데. 좋아. 괜찮은데. 싹 피해주고 올라가서 점프 빡. 좋아. 내려가고 설마 이걸 설마 이걸 깬 것 같은데? 너무 계속 지금 오래 보시니까 다른 맵을 좀 보여드려야지. 야 이건 또 뭐야? 아 깜짝이야. 하, 막아놨네. 아니 이건 또 왜 이딴 맵이 걸렸어 또. 아
와, 저걸 공중에서 밟고 지금 올라가라는 소리예요. 아휴. 이거를 여기서 날라올 때 저걸 밟고 올라가라는 소린데? 와우! 이게 됐어? 혹시나 하고 한번 타스 점프 한번 해볼까 했는데 타스 점프가 된 것도 대박인데 그게 또 깨졌어. 나이스. 좀 쉬자 좀. 쉴 틈이 없냐 쉴 틈이. 후니님 안녕하세요. 잠깐만 뭔데? 아. 그렇지, 이렇게 깔끔하게 돼야지. 뭐야, 코인 하나 없어. 여기 있겠지? 오케이, 끝났으면 좋겠어. 끝났으면. 벌써 끝나는 건 너무 양심이 없죠? 끝나길 바라는 건. 안 돼! 굳이 스프링 점프 할 필요 없네. 트위치의 즐겨찾기 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는 구독하기랑 똑같은 거예요. 완전 똑같은 거 아니지만 이제 알람이 온다라는 것만 보면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구독하기 하셨으면 트위치로 굳이 구독 뭐야 팔로우 안 해주셔도 돼요. 야, 근데 저기서 그냥 스프링 밟아도 되지 않나? 거리가 충분한 거.. 잠깐만. 근데 거리가 충분한 거 같은데 굳이 가시 쪽으로 던질 필요 없었던 거 같아. 제발 좀 끝났으면 해. 올라가는 거 아닌가? 어, 끝났네? 나이스! 다행이다. 좀 쉬움에 걸렸네요. 안돼. 나 오늘 슈퍼마리오 1 하기 두렵다. 뭐야? 아하? 하나씩 하나씩 코인을 모아야 되는 건가? 와,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지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기에 올라가져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안 올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. 아이고 잠깐만, 이거 바로 가야 된다. 이거 스타가 유지되는 동안 가야 되나? 뭐야? 아, 빨리 와야 돼. 아니다, 세이브 주 아닌가? 제발. 저 폭탄 터졌냐? 나 너무 빨리 와가지고 폭탄 안 터진 거면 이거 나중에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? 어, 세이브 있네? 근데 그냥 열쇠를 줘버린다?
코인이 아니라? 설마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깨도 됐던? 하...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. 얼음이 이제 엄청 세게 나가지. 와. 잠깐만요. 너무 크다 내가지. 아니. 요거는 근데 완전 그냥 편하네. 아, 좀 어차피 천장이라 상관없긴 한데. 이 신발은 왜 주는 거야? 어차피 이거 못 들어가는데. 잠깐만요. 세이브가 없잖아? 세이브가 없잖아? 어차피 이제 별로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나? 아, 오케이.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나 보다. 오케이.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죽지 않으면 뭐. 네, 해피커비님 안녕하세요. 뭐야, 여기가 뚫려있네? 아, 끝까지만 막아놨어? 여기는 막아놓지 말지. 오케이. 좋아요. 이제 끝날 각이다. 이제 여기도 죽진 않을 것 같아. 미로인데. 잠깐만, 이거 아까 거기로 이어지네. 나 이거 폭탄 아까 안 뿌개졌으면 이거 망한 걸 수도 있어요. 아닌가? 다른 데인가? 아닌데, 저기 밑에가 폭탄 터지는 데였는데? 내 기억에 맞다면? 좀 지나가자, 지나가자. 아, 진짜 피나갈게. 좀 길 좀 열어주라. 오케이. 아, 폭탄 안 뿌개진 건가? 이거 뿌개진 건가 모르겠네. 아, 근데 코인 어딨어? 오케이. 좋았어. 폭탄이랑 뭐 상관없는 건가? 좋아요. 이제 끝나겠지? 끝나겠지? 아, 왜 안 끝나? 야, 이거 타면 뭐 하냐고. 내가 이거 타고 갈 수가 없는데. 갈 수 있지. 잘 타면 갈 수 있긴 하겠네. 뭔데? 키스위치가 어딨는데? 오케이. 게임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뭐 마무리 단계죠. 뭐야, 일로 떨어지면 되나? 아니야? 아, 제발 나 죽여줘. 저기요! 나 죽여줘야 돼! 중간에 가시가 있다고? 그래요. 그러면 다시 게임해야지.
지금 시청자들 매의 눈이야. 그걸 놓치지 않아. 야 이거 그냥 위에서 한 번에 떨어져야 되는 건가? 그래 길이 두 개예요. 이게 왼쪽으로 가면은 밑에 길로 통해서 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 같아. 조금 멀긴 한데 가질까? 막상 갈라니까 좀 불안하네. 가지겠지 뭐. 점프! 오케이. 나이스! 300초. 잠깐만요. 이거 내가 방금 뚜껑을 잡았어야 했던 거 아닌가? 뭔데? 이래봐야 열쇠 최대 먹을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? 이런 블록 없어? 그러면은 이쪽 문으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는 소리네요? 그러면은 열쇠 문은 되게 많고 낚시도 많다는 건가? 뭐야 이거 점프해도 못 갈 것 같은데? 하... 왜 이러니 진짜. 점프해도 길 없어 보이는데? 이것도 타스? 타스 점프로 넘어가? 아니 이러지 말자 진짜. 뭐 하나 줘야지. 아니 여기 왼쪽 밑처럼 떨어져 볼까? 어? 오 예. 근데 열쇠를 나 지금 안 먹고 왔어. 괜찮겠지? 괜찮겠지? 그래, 어차피 열쇠 보면 다 낚시일 것이요. 괜찮을 것이요. 어? 뭐야? 또 요시야? 불안한데. 이거 점프한다. 또 요시 버릴 각오 해야겠죠? 안 돼! 이건 아니잖아. 이러면 요시 안 버려도 됐잖아. 아... 근데 끝날 각인데 이거 느낌이 끝날 각이야. 죽어줘 제발. 하... 아... 위험했다. 꽉꽉님 안녕하세요. 오우! 잠깐만. 일단 유슈만은 나이스.
빨리 가. 아니 잠깐만. 아 제발요. 아! 아 이걸 못 밟아? 오케이. 방금 솔직히 스핀 점프로 왠지 안 될 것 같았는데 높이가 간신히 딱 됐네요. 그만해! 온다. 아니, 이리 올라오지 마. 오, 예스! 완전 쉬운 거 걸렸다. 원래 주니어 밟고 바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. 아, 여기가 끝인 줄 알았으면. 더 좋은 기록을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. 뭐야? 나이스. 신기록 나이스.